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책상 정리 종이놀이를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함께 놀아볼까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1번, 2번, 3번 도안을 모두 준비해서 앞면을 코팅해 줍니다. 오늘은 모든 코팅을 테이프로 해주세요. 3번 도안의 점선 부분은 뒷면도 코팅해 줄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3번 도안 모두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기 힘든 소품들은 가이드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자르는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이제 스키시북 틀부터 완성해 볼까요? 화면과 같이 도안을 준비해서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그리고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테이프를 붙인 상태라 풀이 잘 안 붙을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한 번 더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솜을 넣어줍니다. 휴지나 비닐을 넣어도 괜찮아요. 나머지 날개도 끼워서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1번 도안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에 화면을 붙여줄 거예요. 표시된 부분에 먼저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 낸 부분에 서랍을 끼워놓고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서랍 앞면을 붙여줍니다. 상자 윗부분에 도안을 올리고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서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두 개의 상자를 연결해 볼게요. 도안의 그림을 맞추고 그대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놀이 틀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내부를 완성해볼까요? 먼저 쓰레기통을 화면에 올리고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도안을 준비해서 짝꿍끼리 겹쳐줄 거예요. 먼저 노트북 파우치 두 개를 겹쳐서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노트북은 짝을 잘 맞춰서 풀로 겹쳐줄게요. 그리고 이걸 테이프로 연결해줍니다. 휴지는 기본 틀 위에 휴지 조각을 붙이면 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은 앞과 뒷면을 풀로 붙여줍니다. 이제 책상에 스티커를 배치해줄게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바르고 문질문질 해준 후에 아무렇게나 올려줍니다. 더러운 책상을 치우는 놀이니까 자유롭게 배치하면 돼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배경에 맞춰 올리고 못을 붙여줍니다. 초록색 못은 벽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만들기도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